바로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마라 낚시를 할 건데, 아, 상태가 지금 날씨 상태가 좋지 않아요. 뭐야? 와! 와, 트라이어! 와! 오 마이 갓! 예스, 스마트. 아이마라, 아이마라, 와! 하늘의 구름, 그리고 굉장히 큰 높은 나무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뭔가 뻥 뚫린 느낌? 와, 뭐야? 와, 여러분, 저 어젯밤에 저희가 잘 때 저기 랜디 형이 전기뱀 장어를 잡아왔어요. 엄청 큰 거를. 와, 미쳤다.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루프핏이 큰 애들 지금 잡는데요. 아, 진짜로요? 어젯밤에 저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막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제 저희 잘 때 잡은 거구만. 랜디 브라더, how to catch electric? Electric eel. Yeah, yeah, electric. With machete, you must be fast. Be fast? Yes. Fast? Yeah, fast. 아, 머리 상처 있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해서 전기뱀장어 잡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뱀장어가 여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전기를 내뿜을 수가 있는데, 이 몸 전체가 싹 다 배터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세포 안에 이제 전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떨? Look at the side there. Look at the side. You see? 어디 보인다. 오, 자이언트 수달. 자이언트 수달. 와, 우와, 저희 쳐다보고 있어요. 오, 이빨 봐봐. 야, 자이언트 수달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달인데, 저희를 보고 지금 약간 경계를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세 마리요. 오, 네 마리네. 가족 다섯 마리. 와, 점점 가까이 온다, 얘들. 이거 좀 약간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쟤네 여러분들 맹수에 맹수. 이 아마 우두머리가 수컷일 거고, 수컷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오, 잡은 피라냐를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이언트 수달한테. 피라냐 지금 세 개로 나눠서 잘라 넣었거든요. 지금 쟤네들이 와서 먹으려나? 오, 아까 던져준 거 결국에 먹네. 와, 손 크기 봐봐. 아마존 큰 수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물갈퀴 보셨어요? 발? 엄청 크다. I don't know. You have a good trip until now, so hopefully more coming.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행운이 깃들이고 있어요. 저희 여행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다 출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이언트 수달이 엄청 그냥 도망간대요. 근데 오늘을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는 거. 대치하고 있었어요, 저희랑 그냥. 네, 5대5라서 네. 하마터면 싸울 뻔했네. 야, 여러분들 거의 다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마라 낚시를 할 건데, 아, 상태가 지금 날씨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진행은 해야 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몇 시간 안에 한번 잡아봐야 합니다. 전기뱀장어를 지금 손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울프피쉬가 정확하게는 여러 종이 더 있겠지만 제가 아는 종만으로는 거의 여섯 종이 있거든요. 근데 1m 정도까지 커지는 이 울프피쉬는 아이마라라고 해서 현재 바로 이곳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낚시를 던지면은 어떤 침입자를 굉장히 빠르게 달려와서 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장 완료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하는데 의욕이 넘치거든요, 지금. 이 수리남의 울프피쉬는 정말 두텁고 멋있다고 합니다. 아, 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친구 빠르게 잡아볼게요, 내가. 야, 근데 여러분들
이 트라이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낚싯대로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줄 있죠, 줄에다가 바늘 걸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브라질에서도 제가 이 울프피쉬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 하천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계곡? 그런 곳에서 합니다. 물론 이런 데는 당연히 없죠. 근데 저렇게 조금 깊숙한 데, 좀 널찍한 데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볼 예정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건기여서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울프피쉬들이 굉장히 넓은 필드에 퍼져 있는데 물이 이렇게 없을 때는 모여 있잖아요. 잡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오히려 오셔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경우도 있어서 운이 안 좋으면은 못 잡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기뱀장어가 서로 감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얀 게 다 지방이거든요. 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살. Yeah, meat, only... pet. Yes. Pet. Yeah. 여기 지방이 많은 게 서로 교미를 하거나 위험하거나 서로 이제 싸울 때 서로 전기로 감전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뱀장어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감전사시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을 때 맛이 드럽게 없대요. 야, 산으로 가는 거야? 아이마라 잡으러. 역시 또 기약 없이 걷고 있어요. 큰일 났다. 오, 여기 좋다. 저 왠지 좀 깊어 보입니다. 물이 많아. 물이 많아, 아이마라. 와,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수심이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히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와,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미끼가 좀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마라 큰 애들은 이런 먹이는 한 입에 먹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크게 썰고 이만한 크기의 아이마라를 잡는 거죠. 이끼에 맞는. 작은 건 안 잡는다 이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건가? 아, 보니까 이 울프피쉬가 냄새를 맡거나 그런 거를 좀 기대렸다가 먹으면은 딱 후킹해서 잡는 그런 낚시법인 것 같아요. 근데 현지에서는 낚시로도 하지만 이렇게 줄낚시를 좀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랜디 형이 피콕베스도 아침에도 막 4자 넘는 거랑 막 이것저것 잡아오시고 낚시랑 그리고 총도 잘 쓰고 능력자거든요. 요리도 잘하고. 근데 여기 울프피쉬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여기저기 계속 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원래는 낚싯대로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루어 던지듯이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우선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가 해볼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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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 오, 뭐가 왔어. 오, 먹었어, 먹었어. 우와, 뭐야? 와, 와, 트라이어. 예, 예. 어, 아이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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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 마이 갓! 아이마라, 아이마라, 와! 와! 오 마이 갓! 나이스 원! 나이스 원! 빅 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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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하나가 없어!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울프피쉬가 이 눈이 굉장히 빨개요. 와, 이빨 봐봐. 와, 입 안에 보이십니까? 엄청납니다. 입이 엄청 크다. 와, 여기 폭포 아래서 꺼냈거든요. 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와 너무 무거운데? 이 형들은 어떻게 들은 거야? 우와,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아마존 물고기입니다. 와, 울프피쉬라고 하는데 우와, 장난 아니네. 엄청 무겁고 여기 제 손가락 보이세요? 와,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랜디 형은 진짜 그냥 정글맨이에요, 정글맨. Then you bring the fish like this. 오, 이렇게 해. This and then we walk. 정글. 와. 아,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와, 물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Snake. Snake? Yeah. Look here. Ah! Oh, my snake. Yeah, yeah. Yeah, yeah, yeah. Oh! 아, 이 친구는 곤충 먹고 살아가는 그 뱀 종류인데, 야, 실뱀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다시 보내줘야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안 더웠습니다. 그냥 들어가야지. 아. 우와. 어우, 시원해. 아, 이 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들어왔습니다. 아, 아이마라가 싼 똥물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아이마라 설치해 왔는데, 너무 더워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하기를 이렇게 계곡에, 정글 속에 있는 계곡에 들어와야 진짜 이 아마존 소울을 제가 느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로 들어와 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실제로 전기뱀장어 서식처이기도 해요. 근데 낮에는 없고 밤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찮게 한 마리 나오면 이제 라망하는 거예요. 라망. 아우 좋아. 여러분들 정말 아쉽지만 더 이상 아이마라가 나오지는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서 그 울프피쉬를 손질해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오늘 이번 편은 종료해야겠어요. 와, 오. 와, 얘 진짜 이쁘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가 이렇게 좀 더 크고 수컷은 좀 더 작아요. 얘는 암컷. 오, 걔도 귀여워. 얘 여기가 서식처인가 봐요. 배에 알도 차인 것 같아. 아이마라를 여기다 좀 식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엄청나게 크네, 진짜. 그리고 크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한 75, 80인데, 다시 봐도 대박이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와. 이렇게 생긴 거 자체가 굉장하지 않나요? 근데 한번 크기 한번 재볼까요? 네. 사연 씨가 자를 또 준비해 주셔야 돼요. 갖고 왔어요. 예. 네. 과연 몇일까요? 80cm 나와요. 우와! 81cm! 네, 81cm. 더 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브라질에서 그, 이제 울프피쉬 중에서 그나마 큰 종이에 이제 말라바리쿠스인가? 그걸 잡았었거든요? 근데 걔에 비하면 역시 아이마라는 넘사벽입니다. 진짜 커요. 눈도 보면은. 눈 엄청 크죠? 크게 생겼어요, 눈도. 근데 얘가 야간 되면 이게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늑대 울프피쉬라 불리는 이유가 늑대 눈처럼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거 한번 빼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우와, 여러분들. 비록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같은 팀인 우리 랜디 형이 잡아준 아이마라입니다. 아, 브라질에서도 한번 구경은 했었는데, 팀원들이 못 잡아서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이 울프피쉬 수리남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지금 얘가 엄청 많이 이곳저곳 다 째져 있는데 제 생각엔 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울프피쉬랑 싸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와, 지느러미도 진짜 엄청 크고 블랙워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검은 느낌의 아이마라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혓바닥이 나왔다. 와, 혓바닥이 이렇게 있네. 혓바닥 있는 애들은 그 맛을 느낀다던데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큰 친구를 만났네. 수리남의 아이마라. 우와. 무거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 지금 이거 옮기려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빨 보세요. 우와. 이빨 숨겨져 있었어, 이렇게. 우와. 이 위에 이빨도 있나? 우와. 이빨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이빨이 엄청 날카롭네. 안에 이빨이 거의 있어요. 괜히 울프피쉬가 아니네요, 진짜. 네, 위아래 한번 가볼까요? 만져보면, 되게 날카로워요. 시선은 좀 있지만
보이세요? 여기 사윤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울프피쉬의 덩치가 얼마나 크면 네가 아마 1m까지 커지는 걸로 알아요. 예. 네. 네, 근데 저 이거 빨리 갖다 주고 요리 한 다음에 저 통발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이 아이마라랑 어디서는 카이만이랑 해서 같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아, 카이만. 네. 여러분들 카이만은 아마 6편인가 5편 아니면 7편 보시면은 잡는 거 나올 겁니다. 와,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피콕 베스트인 그 친구들을 초점으로 낚시를 떠납니다. 오, 왜? 오, 저거 잡았어야죠. 예스. 와. 오, 육지로 갔고. 오, 잡았다.